벌꿀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부 1835년경 일주라고도 하고요. 번역문입니다. 풍진과 풍선을 싫어한다. 3일 벌꿀 한근 찹쌀밥 한대 누룩 5냥 끓인물 5대를 함께 병에 넣고 7일간 밀봉하여 두면 술이 완성된다. 보통 꿀을 술에 넣어 대체하여도 좋다. 천금방에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벌꿀 한근, 찹쌀밥 한대, 노루 5냥을 끓인물 5대와 함께 병에 넣고 밀봉한다. 7일이 지나면 술이 완성된다. 벌꿀 대신 꿀을 술에 넣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필요합니다.